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저는 네. 요즘 이 늦은 나이에 좀 공부를 하게 돼서 네. 네, 제가 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또 좀 비교적 열심히 파는 편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신 네.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네. 열심히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뭐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네.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지우 씨도 좀 자기 개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저도 이제 뭐 최근까지 좀 열심히 하다가 요즘 좀 쉬어가는 그래요. 시기인데 배우는데 사실은 뭐 맞아요. 나이는 뭐 중요하지 않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뭐 좀 재밌게 공부하신다니까 저도 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맞아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 박권 씨 보고 제가 배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네. 늦게 도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네. 사실 또 배우는 데 있어서는 또 때가 있습니다. 배움에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뭐 일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느꼈을 때 바로 하는 게 좋다. 아, 그 때가 있다. 그렇죠.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 이거 지금 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바로. 고민하지 말고 네. 바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시니어 분들이 요즘 뭐 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쪽에 도전도 많이 하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바로 시니어 모델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아, 시니어 아직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40, 네. 그래요. 미래. 그 시니어 요즘 나이가 이게 좀 구분이. 명확하진 않더라고요. 뭐, 네. 50대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쵸. 뭐,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도전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네. 인생의 2막을 꿈꾸는 분들이 바로, 이 시니어 패션 모델에 도전하는 분들인데 네. 시니어 패션 모델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오. 자세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패션 모델 협회 이윤일향 이사님이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화면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시니어 패션 모델 협회 이사장 이윤일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몸담고 계시는 사단법인 시니어 패션 모델 협회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서울시 산하 시니어 네. 패션 모델 협회고요.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원으로는 한 1,000명 정도 유지하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협회가 또 뭐 다른 데도 있나요? 아무래도 사단법인이니까 네. 또 여러 군데에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지역 쪽에도 있으시고, 근데 서울시 쪽엔 저희가 있다고 저희만 있다고.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몇 해 전부터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니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시니어 모델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또 갖고 계시고 네. 또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 어머니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렸거든요. 네. 네. 어머니는 좀 이게 스텝이 좀 안 되셔가지고 아니 교육 받으시면 네. 되는데 보기 드물게 지금도 팔자 걸음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네. 저희 어머님 좀 알렸는데 네. 자 이사장님이 이제 이 시니어 패션 쪽 특히 모델 쪽에 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면 시니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주니어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100세 시대에 뭐 많은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하게 계기가 된 거는 네. 제가 이제 그 시니어 모델 패션쇼에 그 수년 전에 갔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는 교수님이 시니어 모델 쪽에 1호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초청으로 런웨이를 한번 갔었는데 네. 물론 그런 데는 저도 많이 만들어 봤고 또 그 이제 참가도 많이 해봤고 제작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시니어 모델 그날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런웨이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한 시니어 모델이 걸어 나오시는데 네. 보통 이렇게 의상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 모델을 통해서 제가 한 인생이 걸어 나오는 거를 그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매력적이다. 네. 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그 모델 한 분 때문에. 네, 그날 또 제가 그 무대를 보면서 네. 굉장히 저한테 영감이 떠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야,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이 걸어 나오는데 인생이 한 무대에 그냥 모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네. 거기 다 담겨서 이렇게 걸어오는 마치 시 한 그 편을 한 읊으신 듯한 그분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80대이셨어요. 80대이셨어요? 네. 심지어는? 성함이
그 모델분이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예. 그, 와, 그분을 꼭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모델 하면 우리가 사실 날씬하고 예쁜 사람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그쵸. 것 같은데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선입견이죠. 그렇죠. 최근에 또 해외에서는 빅 사이즈 모델들도 많이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한국 시니어 모델의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그 전문적인 모델 일 수도 있지만 네. 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건강이요? 네. 그래요. 그동안 또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예, 그런 것도 있어서 네. 키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그 무대를 봤을 때도 그분이 그렇게 크진 않으셨거든요. 네.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였는데 네. 그 걸어오시는 그 아우라에 굉장히 제가 매료가 됐는데 지금 밀라노 패션 시장도 네. 그 빅사이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오뚜꾸뚜루나 명품 브랜드에서도 시니어 모델들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패션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모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지는 시장의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모델이 항상 뭐 다 키 크고 예쁘란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더 평범한 분들이 더 많은 이런 세상인데 네. 뭐 나도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난 7월에 네. 이제 세택에서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시니어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대회였고 어떻게 해서 또 개최를 하게 되셨나요? 네. 대한노인회는 전국 지회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예선을 접수를 받아서 예, 거기에서 50분을 본선 진출자를 해서 네. 당일날 그 본선 박람회장에서 열었고 네 번의 리허설을 가지고 예, 저희가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이 첫 회였나요? 네. 오, 반응들은 어땠나요? 예, 반응은 이제 현장에 와서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는데 사실 그날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던 날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기획하면서 그 리허설 때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시니어 모델들이 응원하는 어떤 컨텐츠를 한번 담아보자 해서 저희가 망국기 흔드는 네.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그날 가족분들 뭐 각계각층 분들이 올림픽 못지않은 시니어 모델의 열정을 보셨다고 네,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회인데 시니어 네. 코리아 선발대회 첫 회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네, 개최를 네.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또 세택 되게 큰 곳 아닙니까 거기서. 네. 네. 평소에도 패션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장소인데요. 네. 객석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네. 네.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성동구청과 함께 네. 성동 시니어 모델 양성과정 뭐 아카데미네요. 네. 양성 과정을 이제 또 개최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거기가 뭐 눈물바다가 됐다고. 네. 맞아요? 네. 저 어떤 분위기였는지 도대체 어떤 또 감동의 사연들이 있었길래 네. 그렇게 또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요? 이제 뭐 저도 자식이 있지만 그 저희 위에 부모님 세대들은 본인의 삶을 다 뒤로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항상 인생의 조연처럼 사시다가 네. 그날은 내 부모님,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당히 주연으로 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손주들도 울고 자녀분들도 굉장히 눈물을 흘렸고요. 또 백스테이지에서 모든 쇼를 마치고 저한테 다가오셔서 다 우시고 가셨어요. 네, 꿈을 이뤄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네. 그리고 그 세대는 또 그 한복으로 또 결혼식을 또 하신 그쵸? 분도 있고 네. 예, 또 그 드레스로 하신 분들도 있는데 드레스 처음 입어보신 분들도 있으셔서 예, 너무 행복해하시고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직원도 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눈이 촉촉합니다. 원래 촉촉해요? 원래 눈가가. 원래 네. 촉촉하신 분이구나.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럴만한 게 네. 우리 저 자녀분들이 네. 그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볼 일이 없잖아요. 네.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이름 석자가 있는 분이셨구나. 누구누구의 아빠가 아니고 네.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 그게 아니구나.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멋있구나. 네. 그런 걸 봤을 때 자식으로서 맞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도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괜히 뭉클해지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뭐 이게 박권의 엄마로서의 위치 말고 뭔가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시니어 모델로 꼭 이제 미루지 마시고 막지 마시고 그 걸음을 고쳐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팔자걸음을 좀 고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사실 네. 이제 걸음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고관절이나 이런 척추에 엄청 도움이 되니까요. 예, 예. 예, 굉장히 저희 그 시니어 모델들도 꼭 내가 모델이 아니어도 괜찮다. 예, 자세를 똑바로 하고 마지막 남은 여생에 좀 폼나고 멋있게 예, 그 자세 똑바로 해서 그러면 의상이 또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교정하려면 이제 뭐 필라테스나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이 그 워킹하는 네. 수업을 받으면 더 좋아진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겠네요. 그럼요. 와 대회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우리 이제 자녀된 분들 입장에서는 무대에서는 우리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그 자녀들의 심정 정말 우리 박권님 말씀처럼.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 이사장님은 곁에서 그렇게 많이 보셨으니까 정말 뭐 어떤 심정일지 또 어떤 반응인지 그거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저희 그 시니어들은 제가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오디션을 봐서 저희가 다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그럼 거기에 그 지원 동기하고 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쓰게 해요. 네. 이제 그럼 정말 사연 맛집입니다. 저희 옆에는. 그렇겠네요. 네, 인생에 살아오신 어떤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애틋하고 네. 네, 감명 깊은 것도 많고 또 희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하시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그렇게 회복이 되신대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도 굉장히 달라지시고 네. 예, 적극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모티브가 돼서 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델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그 무대에 선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과정이 한 몇 기간이 어떻게 저희가 돼요? 저희가 25주차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5주차요? 네네네. 꽤 기네요. 네. 그래서 그걸 수료한 분들이 이제 그 무대에서 그렇죠. 그 감동을 또 맛보셨고. 네. 자, 이런 대회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몇 번 또 치러 보셨을 텐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에피소드가 항상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좀 있으면 몇 가지 들려주세요. 그 한 분은 시어머니가 90이 네. 이제 100세가 다 되셨고요. 네. 그리고 이 시니어 무대를 지원하신 분이 70대 중반이셨는데요. 네. 다른 가족이 없이 그렇게 그 며느리가 그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본인의 인생은 없이 그렇게 사셨대요. 아. 근데 굉장히 이분이 모습이 되게 세련되게 생기셨어요. 오, 어떻게 그래요? 보면은 그 패티 김 선생님처럼 네. 굉장히 개성 있게 생기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셨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이게 뭐 과정이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그럼 막 좀 이렇게 식사들도 하시고 동아리처럼 모여서 삼삼오 하시는데 네. 이분은 집에 계시는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집으로 먼저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그 쇼를 끝내고 정말 너무 팔짝팔짝 뛰시고 네.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울기도 많이 우셨다고 네. 예, 했고 그다음에 또 그 한 분은 남자분이신데요. 네. 12년 동안 철인 3종 경기에 오. 12년간을 네. 그렇게 액티브하게 사시다가 5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분이 네. 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막 얼마나 좌절하셨겠어요. 철인 3종 경기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내려놓으셨다가 네. 암 치료를 이제 받으시고 보통 저희가 암 선고되면 치료받고 한 5년이면 완치 판정을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올해가 완치 판정 받는 그 5년의 해래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자라는 심정으로 저희 이제 도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야. 그 과정을 들으면서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시거나 네. 네, 뭐 체형이 더 좋아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저도 사실은 살이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예, 살이 막 물만 먹어도 찌고 맞아요. 예,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뱃살 이렇게 넓어지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저희 모델 협회 20kg
그럼 감량하신 분이 계세요. 와. 그래서 방송 출연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가슴이 되게 설레신대요.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고 뭐 이 모델을 생각하면 런웨이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초된 사랑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분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 하는 과정 중에 뭐 25회차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다들 자세도 굉장히 똑바라지시고 몸무게도 감량이 되시고 예 그런 뭐 그리고 뭐 숨어있던 1.2cm 키도 찾으시고 네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자세와 걸음걸이만 고쳐도 네. 숨은 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자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 치르기 앞서서 이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필수 교육 과정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 교육과정 어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모델이시니까요. 물론 워킹. 내가 어머님처럼 이제 그렇게 걸으셔도 연습을 통해서 예, 그 자세가 바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 워킹, 모델 워킹을 네.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자세, 그 다음에 또 스타일링, 스피치, 연기 수업, 그런 것들로 해서 뭐 모델이 걷는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멋있는 옷 입고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델로서의 길은 속에서 내면에서 모델스러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모델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어우 뭐 나 날씬하니까 이거 입고 걸을 수 있으면 나 모델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요. 저희가 내면의 교육, 뭐 모델의 어떤 모델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그 바뀌는 과정이 사실은 결코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먼저 도전하시지만 이제 점점 예, 그 좀 좁아지시겠죠.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론부터 실전까지 네. 완벽하게 교육해드리고. 근데 모델 수업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멋있긴 하지만 정말 정말 힘들대요.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네, 좀 힘든 네. 부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시니어 TV도 그렇고 또 여러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시니어 모델분들을 정말 몇 분 이렇게 만나 뵀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삶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가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연을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가장 좀 두드러지시던가요? 이제 그냥 살다가 모델이라는 어떤 시니어 모델이라는 그런 자기의 명함을 하나 갖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도 네.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한다든지 네. 예, 말을 또 우아하게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 시니어 모델이니까라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주변이 정리가 되시고 예, 그리고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예, 또 스타도 되시고 또 화두에 오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회복이 되신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 삶의 변화도 생기고 또 지켜보는 손주나 며느리나 따님이나 뭐 아드님들이 달라지는 엄마의 모습으로 집안이 굉장히 또 화사해지고 예, 화사해지고 또 그 집에 햇님은 태양은 엄마잖아요. 가정주부.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축이 되시는 그 시니어 모델 물론 뭐 남자 시니어 모델도 계시지만 네. 이제 주류가 이제 거의 여성분들인데 여성분이 더 많으시군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네.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다가 끊으신 분도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도 있으시고 그쵸.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보니까 끼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 끼를 표출하지 못해서 더 우울감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판을 깔아드려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무대를 자꾸 서보시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액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무대를 또 많이 만들어 드리니까 네.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오셔서 그동안 복용했던 우울증 약을 끊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와 정말 이게 너무 좋은 네, 거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되셨다는 사실이 네. 너무나 기쁘고 뿌듯하네요. 건강한 신체 이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이렇게 자세를 교정을 하고 바른 자세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정신도 좀 더
강화가 되시고 네. 예, 기분 좋게 또 사시고 네. 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세 하나로 이렇게 많이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네. 그래서 평소에 살면서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 우리도 좀 허리를 예, 펴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도 자, 시니어 패션 모델 협회에 1,000명 정도 가입해 계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한 7대 3 정도신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남자 시니어 모델로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또 그 적극적으로 예, 비율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원하러 오시는 분들, 네. 그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왜 배우려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오시나요? 그냥 마지막에 버킷리스트였다. 버킷리스트였다. 예. 아. 예. 그리고 원래 젊었을 때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또 저희는 제가 생각해 보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 60, 70이 저희 나라는 약간 예전에는 좀 맞춰져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거나 이럴 때 바로 취업해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사회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되게 컨텐츠가 다양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이 들어갈 수 있는 입문 과정도 되게 좁았고 그래서 네. 다들 그거를 뜨거운 가슴을 네, 품고 있다가 누르면서 네, 시니어 네. 모델이고 또 지금 액티브 시니어 100세 시대 이러면서 예, 은퇴하시면서 이런 쪽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어.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이런 네. 사실 뭐 나이에 맞게 왜 행동해. 나이에 네. 좀 안 맞아요. 맞게 행동하면 어때요 좀. 40대는 이래야 되고 50대는 이래야 되고 60 먹은 사람이 그럼 어떡하나 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나이가 궁금한데 모델을 하려는 이 활동하시는 분들 네, 네.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네. 저희 협회는 한 4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까지 네. 지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40대부터는 충분히 저도 그러니까 지원을 네 왜냐하면 40대부터는 왜 하시려고 그러냐면 그분이 전문적인 모델이 아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니어 모델을 되기 위한 준비 미리 네 그러니까 뭐 아이돌도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 유아기부터 막 춤 연습하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부터 아이돌 준비하고 그런 거네요. 네. 50, 60대 시니어 모델 위해서 네. 40대 때 미리 우리 박관님 아니 근데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준비하는 거 봤는데 시니어 모델 되기 위해서 40대부터 중년대부터 준비하는 건 처음 들어보죠. 어쨌든 뭐 재밌네요.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박권님도 되게 좀 훈훈한 훈남 스타일인데 실물이 네. 진짜 멋있으신데 어떻게 시니어 모델 관심이 좀 있으신지. 네, 시니어 모델 저도 관심 있죠. 저는 이제 시니어로 접어들고 있는 나이니까 네.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같이 네. 저희 같이 네. 지원해 보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네. 좀 자세도 좀 더 좋아지고 네. 건강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거북목이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좀 구부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숨은 1cm, 2cm를 찾아야죠. 찾기 위해서라도 네. 한번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인생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꿈을 꾸면서 만난 분들이랑 이 소속 모델들의 유대감도 굉장히 좀 끈끈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제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시니어 모델 그룹을 보면 그 직업이 전직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학교 선생님. 대단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건축가. 네. 그 다음에 뭐, 변호사, 회계사, 뭐, 회사원, 뭐, 대표님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민공위성도 하나 만들어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한 직업군이시거든요.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 같은 목적으로 모이셨잖아요. 그쵸. 동기죠, 동기. 네, 너무 끈끈하시고요.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뿐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알아서 동아리 예, 만들어서, 뭐 주중에도 몇 번씩들 만나시고 친목을 동하시는군요. 네, 취미 활동도 같이 하시고 아, 여유 있는 분들이야. 네, 열정은 가득하신 분들이죠. 아, 열정 가득하고 네. 조금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으시고. 여유도 네.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저도 좀 껴달라고 네. 네,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보내신 거를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친해지셨죠? 이 네. 과정을 끝날 때쯤 되면 친해지시겠죠? 네, 엄청 친해지시죠. 서로 협업도 하고. 네. 자, 이제 협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시니어 모델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향후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단순히 이제 뭐 런웨이를 하는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또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시니어 모델로서 네. 예, 활동도 하시면서 그 연기. 연기. 네. 그다음에 CF. 그다음에 뭐 요즘 인플루언서 같은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이분들이 꼭 모델로서가 아니라 이걸 배움으로 해서 이거를 시발점으로 지자체에서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신다거나 예, 굉장히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이사장님은 그 많은 분들이 어울리실 때 네. 같이 어울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저요? 네.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안 되셔서 못 어울리실 것 같아서. 네, 저도 실례지만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요? 네. 네. 지금 너무 어려 보이셔서. 네. 네. 아니, 지금 카메라에 네.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네. 보시는 분들이, 나이 뭐, 어려 보이지 않네, 이러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아. 네. 네. 저희 엄마가 네. 예전부터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꾸 나이 들으면 사진을 찍기 싫대요. 실제는 어려 보여도 카메라를 못 속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저는 이제 50대 중반 됐습니다. 와, 진짜 그렇게는 정말 안 보이세요. 화면에도 그렇고 실물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시니어에 이제 갓 접어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막 이제 뭐 델랑말랑. 네. 전혀 저는 뭐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동안의 아니 뭐 동안에 어떤 비결이 있어요? 좀, 아니 그래도 내가 조금 그래도 동년배들 보다 내가 좀 젊어 보이는 비결이 이런 거다. 뭐 있을까요? 저는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꿈을.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니어 모델도 이거 어떻게 하면 멋있는 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할 수 있을까? 어떤 프로젝트 하면은 뭔가 사람들의 가슴에 훅 하는 거 하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거 계속 꿈을 꾸다 보니까 그런 꿈 상상 네. 잘 때 그는 꿈 말고 네. 저는 뭐 이렇게 네. 개꿈을 많이 꾸시나 네 기획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네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신다 네. 나는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머리 아파가지고 전 좋아하는데 저도 동안이 되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아니 너무 생각 많이 해도 늙어 조금씩 과연 그리고 자 또, 우리 이사장님은 시니어 패션모델협회 이사장을 맡기 이전부터 제가 보니까 이력이 아주 지금 화려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놀랐어요 지금 와 지금 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뭐 경영학 박사시고 그가 뭐 뷰티업계에서 굉장히 굵직하게 몸담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정확히 그래요? 어떤 일 하셨는지 좀 네. 알려주시죠 뷰티 쪽에서도 네, 네. 제가 이 사단법인 시니어 패션모델협회 또 가지고 있지만 네. 사단법인 K뷰티 연합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K뷰티요. 네. 와. 그리고 규모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네. 네. 뭐 반영구하고, 네. 뭐 헤어하고, 네. 네일 모든 토탈적인 거, 엄청나고 모든 뷰티를 다. 네. 어쨌든 정말 다양한 일을 해오셨고 네. 그 일들이 다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큰 일들을 해오신 그런 또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그 뷰티 우리 한국 뷰티 산업 어떻게 좀 전망은 어때요? 뭐 물론 좋지만 네 지금 뭐 저희 주변에 뭐 회장단들이나 뭐 대표님들이 뭐 외국에 나가면은 그냥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K뷰티의 그래요. 위상이 네, 어마무시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제가 서울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 네. 자문위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패션위크 아시죠? 네. 22년대 뷰티위크 그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세계 속에 저희 뷰티 산업이 네. 네, 지금 동남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네, 지금 굉장히 좋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게 거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네. 네, 단단한 세계를 밟을 수 있도록 네.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혹시 저 감투 쓰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직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을 하려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이때부터는 열정이 네. 너무 많으시고 책임감도 좀 능력이 있으셔서 네, 능력이 내가 있으셔서 제가 볼 때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도 하나 협회 하나 만들까요? 우리도 셋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네. 지금 자 우리 이사장님 분장사 또 반영구 화장사로도 올해 또 현직에서도 일을 하셨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표정 또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과 분위기를 그렇게 또 잘 맞추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어떤 것 같나요? 네. 네. 갑자기 경건해집니다. 갑자기 경건. 눈썹
이제 반영화장은 제가 그 분장을 뮤지컬 분장할 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캐릭터를 뭐 거기에 뭐 임금도 나오고 뭐 형사도 나오고 범죄자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하나씩만 좀 잡아주세요. 네, 그 캐릭터를 뭘로 잡는지 아세요? 어떻게 잡아요? 눈썹으로 잡아요. 눈썹으로요? 네.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거든요. 그 사람을 결정짓는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은 그 굉장히 신뢰도 있는 그 신뢰도 있는 눈썹의 형태를 갖추고 계셔서 눈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여자 사회자분님은 그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 아주 그 눈썹 라인이 역시 그 눈매하고 되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썹하고 눈썹이 좀 안 맞는 거는 눈매가 이렇게 아몬드 눈매도 있고요. 사각 눈매도 있거든요. 두 개를 맞췄을 때 그 사람의 그 관상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화사해 보이고 환해 보이거든요. 근데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좀 긴장하면서 들었던 게 제가 요즘 셀프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눈썹이 제일 어렵고 자신이 없어서 살짝 주눅들어 있었는데 칭찬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저희 뭐 딱 어울리는 캐릭터 이런 거 없을까요? 딱 생각나는? 캐릭터요? 네. 아, 어떤 연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극이 있다, 공연이 있다 했을 때 우리 박권님 뭐가 좀 잘 어울리실까요? 그냥 저 왕자님, 공주님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상한 거 나올까봐 걱정했어. 마무리, 우리 기대할까봐. 그래. 아니, 남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남자분들도 반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눈썹이 꽉 차야 재물이 들어온다고. 네.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눈썹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그러면은 뭐 재물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하실 때나 사람을 대면할 때 이렇게 얼굴 전체가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제일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썹이 없거나. 끊어져 있으면 자꾸 글루 신경이 가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또 좋은 메이크업도 그 자연스럽게 어디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잘 맺힐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패션 모델 쪽과 패션 뷰티 쪽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네요. 뷰티에 대한 이 알찬 꿀팁들도 더불어서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인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시니어와 관련한 어떤 뷰티 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니어 뷰티 산업 계획하거나 뭔가 바라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은 시니어 모델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워킹 연습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모델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스타일링을 빨리 모델로 바꾸시려면 이 뷰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니어 모델, 시니어 뭐 런웨이, 캣웨이 이런 것들이 그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뷰티 산업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진정한 시니어 모델로 탄생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니어 모델의 또 시니어의 뷰티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예전에 아까 저희가 세대를 얘기했지만 어르신 옷 젊은 옷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패션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리고 기업들도 패션 기업들도 요즘에 그 광고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같은 옷을 시니어도 입고 주니어도 입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니어 관련된 뷰티나 패션 산업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리고 또 국내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가 점차 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또 어떤 분야든 명과 암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요즘에 또 언론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시니어 모델 쪽은 어떤가요? 네, 그 얼마 전에 또 저기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요. 어디나 정말 명과 암은 존재하는데 뭐 이게 어떤 산업이나 어떤 트렌드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니어 모델이라는 이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는 10년 좀 안팎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과 암은 존재하나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욕구들이 굉장히 시대적 요구이니까 이제는
국가도 정부도 또 저희 같은 협회도 함께해서 여기에서 피해의 어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관리 감독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는 맞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발전을 위해서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협력도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들을 위한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복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니어들의 여가, 문화, 예술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뭐 정부 기관 쪽에 좀 제안하고 싶으신 건 있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그 이런 무분별한 선발 대회라던가 예, 피해 사례가 나오는 어떤 런웨이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안전한 창구를 마련해 주시면 예, 검증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내가 정말 시니어 모델로서 마지막에 나의 버킷리스트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을 그냥 뭐 사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 창구라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보건복지부가 됐건 또 제가 이번에 함께했던 대한노인회가 됐건 또 지자체에서도 요즘에는 시니어 모델 양성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뭐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도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모델들로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 뭔가 이제는 체계적인 그런 기관이나 창구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시니어 모델 되고 싶은데 하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팁이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카메라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니어 모델이 되고 싶어서 이 프로를 또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꼭 그 도전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니어 패션 모델 협회가 여러분들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도전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이게 런웨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참 되게 놀랐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버킷리스트 하나 있는데 좀 뭐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힙합 페스티벌에서 힙합 공연을 제가 직접 래퍼를 해보는 게 가수시니까 제 버킷리스트예요. 가수라고 하긴 좀 그냥 한번 큰 무대도 많이 서셨는데요. 아이 뭘 큰 무대를 해요. 쑥스럽게 저는 같이 좀 피처링 해드리든가 노래 연습부터 좀 하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시니어 패션 모델 협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시니어 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또 잘 준비해서 제2회 시니어 코리아 선발대회를 준비할 거고요. 장기적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K 컨텐츠가 굉장히 활발히 육성이 되고 활동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국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K시니어 모델이 세계 속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한번 꼭 해보고 싶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걸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영국 방송사가 저희 협회를 하겠다라는 메일을 와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시니어 모델이 이렇게 유럽이나 세계 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구나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너무나 능력도 많으시고 너무나 바쁘신데 개인적인 어떤 목표나 삶의 방향도 좀 더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주변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얘기를 많이 좀 듣거든요. 저를 걱정해 주시는 제 지인분들과 저를 또 함께 해주시는 저희 팀들 너무나 다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번에 큰 대회를 마무리했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제가 꿈꾸는 일들을 한켜한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가장 가깝게 잡혀있는 계획된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간담회나 포럼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확실하게 날짜가 잡혀있는 거는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성동구와 함께 하는 두 가지의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그 이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시니어 모델,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신청하시라고 네. 함께 하자고 네.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럴까요? 네. 네, 여러분.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도전하십시오. 시니어 모델 협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하나 더 질문하실 거 있어요? 뭐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저도 지금 순간 빨리 좀 지원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아무 협회나 막 찾아갔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좀 조언을 현실적인 좀 조언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단법인 시니어 패션 모델 협회인데요. 어르신들은요, 아직까지도 포털에 네. 검색을 네. 잘 못하시는 연령층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114 전화를 하신대요. 나 시니어 모델 하고 싶은데 어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희 협회를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여러 군데 뭐 많지만 예, 조금 더 좀 품을 파셔서 네. 조금 검색도 해보시고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좀 도움도 요청하셔서 예, 그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시녀분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몇 번 하다가 또 약간 실패하거나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꿈을 포기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저희 옆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래서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고 예, 잘 방향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매력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조건 화려함이 아니라 시니어 모델 하면 자기의 매력과 어떤 경험과 연륜을 네.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너무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뭐 꼭 키가 커야 돼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시니어 모델은 그것보다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그러면 시니어 모델로서 무대에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내 자신을 알아차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네.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멋있는 시니어 모델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니어분들이 네. 더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니어 패션 모델협회 윤일량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